이어서 힙트위트의 종류인 서큘러 힙트위트까지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큘러 힙트위트는 원, 서클,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이제 서큘러 힙트위트인데 어드밴스 힙트위트랑 컨티뉴스 힙트위트랑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힙트위트는 내가 힙트위트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면 다리가 말 그대로 틀어지는 90도 이상 틀어지는 것을 이제 힙트위스트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다른 거는 이제 다리가 나오는데 서큘러 힙트위트는 이 다리가 거의 제자리에서 밟아져 있는 상태에서 힙을 틀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남자 스텝 한번 여자 스텝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남자 스텝은 시작 2, 3 계속 뒤로 백을 합니다. 보완 여성을 잘 리드하기 위해서 계속 백 스텝 2, 3, 보완 2, 3, 마지막에 푸치입니다. 4, 1,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, 팬 포지션으로 동작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, 다음은 레이디 스텝은 어떻게 되냐면 2, 3, 남자는 다리 딜레이드로 백워크를 보여주고 여성은 다리를 푸치인 뒤 다리 모으는데 4, 그 상태에서 굵직굵직하게 모아준다. 1, 2, 또 굵직하게 쓰리 포완 추 쓰리 포완 계속 카운트마다 동작 자체를 계속 무브먼트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오케이,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시작 추 쓰리 포완 추 쓰리 포완 추 쓰리 포완 추 쓰리 포완. 오케이, 다음은 여성의 카운트로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, 1. 오케이,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몸에 대한 쓰임은 아까 예전에 얘기했듯이 엎어진 서로 몸이 틀어지는 이런 부분들인데 남성과 여성의 홀딩이 된 상태에서 서로가 압으로 인해 차여 있죠. 그 상태에서 틀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2, 3, 4, 1. 이때 2 다리 한번 나갔고요. 시작 2. 이때 여성이 다리가 나갈 때 더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몸 자체가 바깥쪽으로 인해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멋있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몸이 당겨져 있죠. 그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다리가 됩니다. 3, 그 다음에 또 바깥쪽으로 4, 몸이 쫙 늘려져 있는 모습을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또 시작 2, 3, 4, 1. 그 다음에 이제 포근하게 동작을 이어나간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. 이거는 정말 그 파트너가 있어야지만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텝보다는 몸에 대한 이런 바디 텐션, 몸에 대한 이런 텐션들이 중요해가지고 몸 자체가 항상 연습을 할 때 앞, 그 다음에 뒤, 오른쪽, 왼쪽, 그 다음에 서클, 그 다음에 좌우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몸을 쓰면서 한번 보여드린다면 시작 앤 추 보내주기 때문에 내 몸에서 싹 이렇게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입니다. 그 다음에 서로 다리가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손은 위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골반 높이에서 왜냐면 스텝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아래에서 받쳐주고 이 손은 프레임 몸 자체를 틀을 항상 잡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바디끼리 앤 쓰리 보완 몸이 추 나갔다가 계속 푸시 계속 업 그다음에 그 몸이 만났다가 헤어졌다 하는 모습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준비 서큘러티스입니다.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, 1. 예. 여기까지가 39번 서큘러 힙 트위스트였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